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크래치라고 화면이에요. 여기 들어오는 방법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나 제가 말씀드렸던 크롬 브라우저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용하셔서 구글에 먼저 들어오십시오. 구글을 들어오셔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스크래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스크래치에서 MIT.edu 돼 있어요. MIT 대학의 미디어랩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저는 현재 주피터로 로그인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로그인이 안돼 있겠죠? 그러면 계정을 만드시면 돼요. 계정을 만드셔서 다음에 Create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Creating Project라는 화면이 나타나고, 그리고 고양이가 하나 있는 화면이 있죠. 요게 우리 지금 화면 작업할 공간입니다.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설치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좀 설치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만 그대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 화면으로 확장을 하신 다음에 그럼 화면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넓어진 화면에서 여기 파일, 에디트, 튜토리얼 등등이 있는데 보시면은 다국어 버전에서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한국어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영어를 배울 수도 없고 나중에 우리가 코딩을 당장은 편하지만은 나중에 아주 불편하게 됩니다. 왜냐니까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글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익히셔야 돼요. 그렇죠? 쉽게 가려하시면 안 됩니다. 잉글리시 버전을 두고 불편하더라도 여기 있는 영어 단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익혀나가면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위에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이게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거 보이죠? 그죠? 이걸 클릭을 해보십시오. 하시면은 그러면 이렇게 튜토리얼이 총몇 개가 있나요? 네 개씩 해서 꽤 많이 있어요. 애드 이펙트까지 해서 대략 한 20개 남짓의 튜토리얼 있죠? 요것을 하나씩 하나씩 먼저 공부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자, 첫 번째가 Getting Started예요. 요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요걸 좀 크게 보는 게 낫겠죠? 일단 플레이 With 버튼을 Scratch, you can make 누르시고 your own stories, games, and animations. Let's start by grabbing a move block. We can click the block to run it. There are many other blocks to choose from. Check out the diff 보이시죠? 밑에 요 CC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막이 영어 자막이 나타나고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은 이제 자막이 사라지는데 재밌는 것은 여기 쭉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경우는 한글이 있고 어떤 경우는 한글이 없어요. 근데 한글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아쉽지만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There are many other blocks to choose from 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블럭들이 있습니다. 등등 이런 영어 문장들 있잖아요. 요걸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차차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일단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지금 나레이션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바로 이해는 안 되지만은 뭘 하는지는 보시면 이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Different categories. Let's go to the sound category and grab a play sound until done block. I'll snap this onto our move block. When do we want these?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지금 Getting Started 파트에는 Getting Started 파트이고 어디 있나요? 지금 이게 Getting Started에서 Scratch Tutorial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Scratch Tutorial 가로로 돼 있는 부분 있죠? 가로로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아, 요것은 스크래치 화면에서 튜토리얼 버튼에 들어가서 Getting Started라고 하는 카톡이 날라왔네. 죄송합니다. Getting Started라고 하는 이걸 보라는 의미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간단하잖아요. 조금 전에 보셨던 내용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이 나레이션이 하는 말 듣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한국으로 방금 이분이 이 여자분이죠? 여자분이 설명했던 내용을 제가 한국어로 또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설명은 나중에 듣고 먼저 영어로 보고 따라해 보는 거 그게 우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튜토리얼이 총몇개 있었나요? 여기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종류 애니메이션도 있고 아트도 있고 뮤직, 게임즈, 스토리즈 분류가 나눠져 있는데 그냥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해서 Getting Started 보시고 그다음에 Animate a Name이라고 두 번째 있잖아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들어와서 보시면은
animate a name. 여기 스크래치 튜토리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입니다. 그죠?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고 오십시오. 먼저.